13층인데 가면은 어? 뭐야 이거 서프라이즈인가? 어? 어떡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승재 기자입니다. 요즘 입시철입니다. 정시 지원까지 다 끝났고 이제 새내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대학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대학교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학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외대에 스카이 라운지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저희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고고! 스카이 라운지 하면 약간 비쌀 것 같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졸업생이지만 6년 다니는 내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약제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약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저희가 한국 외대에 점심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가장 최신 건물인 사이버관이라고 하고요. 스카이라운지는 본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걸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이요? 오늘은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가 좀 늦었어요. 저희가 좀 늦었기 때문에 해주지 않을까요? 아, 오랜만에. 사실 오랜만은 아니죠. 그저께 왔으니까. 근데 아재 오는 학교는 또 색다르군요. 외대의 장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교가 작기 때문에 어디든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냥 이렇게 끊지 않고 촬영을 해도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어느새 본관까지 다시 이렇게 왔어요. 너무 높다, 그죠? 저번에는 가지 못했던 마의 공간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 좋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13층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학교 건물 중에 13층까지 있는 학교가 많이 없죠? 13층이면 높은 거 아니에요? 학교 건물 중에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자리 많네요.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스카이라운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버렸네? 메뉴판이고요. 보니까 메뉴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열고 차돌박이 숙주볶음, 해물뚝배기, 불고기 비빔밥, 조기구이 쭈꾸미볶음이 있어요. 표준어를 써주네. 샐러드는 5,000원, 나머지 메뉴는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까 있는 메뉴판이 메뉴판이라기보단 요일별 메뉴였네요. 오늘은 생선이야. 아, 생선 맛있는데 조기구이 좋은데 정말 빵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일단 빵 없는 대로 주세요. 빵이 없대요. 그래서 일단 마늘빵 두 개가 빠져있는 마치 붕어빵에 약간 미량의 꼬리가 없는 정도의 느낌으로 샐러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이라운지 전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데 야경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점심밖에 못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외대 운동장 참 아기자기하게 생겼죠? 점심에 저희 뭐 촬영 미팅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 먹는 그런 가게, 전통적인 한정식 느낌이 나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있으니까 한정식집 느낌이 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꽃도 있어요. 꽃도 있고 이렇게 수저. 일단 분위기는 좋다. 웬만한 학식이랑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대학의 식당만큼 시끄럽지도 않고 방학인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일단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오네요. 일단 조기 세트가 상당히 구성은 조기, 이건 뭘까요? 만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게 있고, 잡채에다가 국도 있고, 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냄새도 좋고 잘 나왔어요. 그리고 샐러드가 되게 굉장한데 지금 빵 두 개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재료가 없어서 못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5,000원이에요. 5,000원짜리 샐러드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진짜.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요. 되게 잘 나왔고 중요한 건 일단 맛이겠죠?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잘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이게
샐러드고 뭐 보시면은 귤도 있고요, 계란, 방울토마토, 파스타라고 하나요? 파스타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양배추도 있으니까. 채소가 되게 신선하고 진짜 신선해요. 드레싱은 약간 발사믹 맛이 나는데, 전 일반적으로 과일 드레싱을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드실 수 있는 약간 파리바게트에 있는 그런 드레싱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외대에 샐러드만 따로 파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격대랑 비슷한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죠. 와, 내가 학생 때 알았으면 여기 왔을 텐데. 자, 그리고 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게 조비인가? 그럼 굴비인가? 굴비구나. 아, 편집해주세요. 간이 잘 돼 있다. 그거 아시죠? 생선은 간이 생명인데, 간만 잘 돼 있는 생선을 먹으면 진짜 생선 한 마리로 밥 두 공기도 먹거든요. 잡채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진짜. 진짜로 맛있어요. 보시면 어묵이 있고요, 파프리카랑 당근, 부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콩비지 찌개인 것 같아요. 이게 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콩비지 국인 것 같은데, 거쭉한 게 비지가 느껴지네요. 아, 맛있네. 솔직히 정말 영상 찍으러 올 때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맛이 없으냐. 저는 맛없는 걸 맛있다고 말을 잘 못해요. 표정이 너무 잘 드러나는 타입이라.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조기 살도 많고요, 밥 한 공기가 아니라 두 공기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병이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내 스타일은 아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전병은 제 스타일 좀 아니네요. 이 학교 식당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사실 뭐 학생분들만 먹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매일 먹으면 좀 부담스러워지는데, 샐러드는 5,000원이니까 충분히 저렴하다는 생각하고, 외부인들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대 주변에 보시면 사실 막 단체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별로 없어요. 여긴 단체도 없고 40석 정도가 구비되어 있고, 이렇게 어르신분들이나 좀 주변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한식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상당히 괜찮고. 네, 저희가 이제 다 먹었습니다.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샐러드 하나 시켰고 조개 하나 시켰는데 일단 양이 굉장히 많았고 간도 잘 돼 있고 메뉴도 다양하고 7차 반상이네요. 나왔고, 샐러드는 5,0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빵 두 개가 제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진짜 가격 대비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샐러드는 굉장히 훌륭했고 밥은 딱 10,000원 정도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학생 식당을 앞에 두고 굳이 여기를 올 필요가 있겠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는 여기에 오셔서 드셔보실만 한 것 같고, 저녁에는 40,000원대 한정식 세트가 있어요. 그거를 드시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방문해 보시기.